경북의 미세먼지가 어느 수준일까를 궁금해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지난달 경상북도가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에 관한 첫 조사 보고서를 내놨는데 올봄 주의보 발령 일수가 작년보다 두세 배 많아졌고 발령 지속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이어서 최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경보제에 관한 첫 조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 결과 올봄 경북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8개 도 가운데 각각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기록해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경북의 미세먼지 상황과 비교해보니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일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일에서 올해 10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12일에서 21일로 두세 배가량 늘었습니다. 주의보 발령 지속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지속 시간은 지난해 평균 7시간에서 올해 19시간으로 12시간 길어졌고,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26시간에서 33시간으로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때 3월에는 분명하게 그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봤을 때는 외부 영향이 더 많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유입될 때는 대부분 사이즈가 좀 큰 미세먼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북 서부권역보다 국외 영향을 덜 받는 경북 동부권역도 주의보 발령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추가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북 대부분 지역은 올해 미세먼지 중 초미세먼지 비율이 줄었지만 상주는 반대 양상을 나타내 지역 내 또 다른 오염원이 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그 0.6 그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인데 좀 상주만 유독 0.7이 넘어요. 관찰해야 될 만한 그런 숫자라고 판단이 돼서 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이동 부담은 인근 주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 전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호흡기 질환 발병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던 12월부터 4월 사이 호흡기 질환 사고 건수 비중이 나머지 기간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MBC 뉴스 최복규입니다.